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이더스 수박대장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시는 레오파드 게코와 크레스티드 게코, 요 매력적인 두마뱀의 비교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요즘 들어서 파충류 사육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대표적인 게코 두 종을 비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게 난 뭘 키워야 할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키워지는 파충류 중 절반 이상이 레게나 크레일 건데 그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충 키우는 법부터 해서 사육 세팅까지 비교해 드릴 테니까 입문하실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입맛대로 골라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레오파드 게코, 부동의 넘버원 파충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개체는 4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색상과 매력을 가지고 있고 알려진 모프의 가짓수만 해도 다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품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먹이, 이 먹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오파드 게코가 크레스티드 게코에 비해서 다양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바로 생먹이의 비율이 높다라는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는데요. 주로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주식으로 사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육 세팅인데요. 사육 세팅 면에서도 사실 얘네는 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레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네요. 어째 말할수록 단점만 나오는 느낌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렉사육장이라고 이런 자동온도 조절기가 설치된 사육장이나 뭐 이런 게 없으시면은 전기장판, 요즘은 또 파충류용으로 이런 전기장판이 나와요. 세상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깔아주시고 바닥재 깔아주시고 은신처, 습식 은신처 이렇게 구성해주시면은 끝입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세 번째로는 번식. 한마디로 레오파드 게코는 파충류 중 번식 난이도에 있어서만큼은 최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쉬웠어요. 알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30도 내외로 온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빼고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크레스티드 게코는 어떤가? 크레는 일단 레게랑 다르게 부치류예요. 부치류. 부치류가 뭐냐? 바로 벽에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이 어때야겠어요? 넓다기보단 높은 게 좋겠죠? 그쵸? 그렇다고 막 엄청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 정도면 성체까지도 잘 키울 수 있고 요 정도면 합사하면서 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크레가 레게랑 다른 점 또 하나, 바로 저온종이라는 거. 여기서 저온종이라는 게 뭐 펭귄처럼 남극에 산다는 게 아니고 파충류치고는 저온이다. 그러니까 적정 사육 온도가 23도 내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실내에서 키울 건데 30도짜리 레게가 편하겠어요? 23도짜리 크레가 편하겠어요? 온도면에선 크레가 쉽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이 부분에서는 아마 크레스티드 게코만큼 좋은 파충류도 없을 겁니다. 얘네는 기본적으로 잡식성이기 때문에 벌레를 굳이 안 주셔도 된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이게 다 크레가 먹는 사료입니다. 레게도 사료가 있긴 하지만 크레만큼 사료에 최적화되진 않았다는 거죠. 파충류를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아내가 벌레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렇다면 바로 크레스티드 게코와 슈퍼푸드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식. 번식 면에서는 사실 제 경험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레게가 조금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키울 때 23도 맞추기는 쉬운데 번식해서 나온 알을 23도 맞추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인큐가 있으면요 뭐 상관없겠지만 렉사에서 부화가 어렵거든요. 렉사에서 23도 세팅했다 치고 여름에는 어떡할 건데.
그래도 레게만큼은 아니지만 넘버2 파충류답게 아주아주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뭐 색감부터 해서 무늬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사실 말이 비교지 뭐가 더 낫다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이 두 종은 매력있고 귀엽다는 게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레게를 키울까 크레를 키울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두 녀석들을 간단하게 비교 분석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파충류샵 더브리더스의 수박대장이었습니다. 땡. 큐. 안 나와, 손가락 때문에. 이쪽에서 땡큐해. 땡. 물릴 것 같은데? 밥 먹였나? 큐! 오, 씨.